구호고쇼 백반토론. 오늘은 뭐 드실까? 송로버섯? 아유, 그건 좀 지겨웠어. 아, 며칠 전에도 먹었었기 때문에. 그러셨지. 자주 드시지요. 아, 나 완전 물렸어. 송로버섯 너무 먹어가지고. 냉동한 건 별로지요. 아이, 그건 뭐냐 빠지. 뭐 냉동을 먹어. 그리고 화이트 트러블보다는 이 블랙이 확실히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블랙이지 우리는. 최상급은 900g에 한 1억 정도밖에 안 해. 싸네. 그 최상급인데 그 정도면. 주로 어디서 구입하세요 이거는? 전 모르죠. 구입하는 건. 그 사다가 요리해서 갖다 주면은 먹는 거니까. 그 혹시 가까운 편의점에는 안 파나요? 편의점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. 하지만 뭐 팔겠지 편의점도. 그렇겠죠. 팔겠죠. 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편의점에서도. 편의점 거는 간편 편향돼 있을 것 같아. 한 1,000만 원 정도짜리로 딱딱 끊어가지고 싸게. 그러게요.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을 것 같네요. 그 지혜씨님께서 말로 참 송로버섯 대중화에 앞장서 주신 게 아니냐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 정도 가지고. 직접부터 트로든반 하는데요. 트로든반 재밌게 제목 송로버섯. 버섯 버섯 송로버섯 아 나는 물렸네. 야, 이런 식으로. 야, 이런 거 없이 막, 진짜 한번 내세요. 이 음원 1위 바로 할 것 같아. 아이고. 그렇죠. 며칠 전 그날, 또 그때 그 뭐 드셨지, 다른 거? 그날, 그 바닷가재랑, 캐비아, 푸아그라, 샥스핀, 한우갈비, 뭐. 네, 그런 거 먹으면서, 국민들 저 누진세 몇천 깎아주자 말자. 그런 얘기 또 나누셨겠구나. 예, 뭐 그 얘기도 하고, 여러 얘기 했죠. 그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, 그거 사실. 공개를 안 할 이유도 또 없잖아요.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. 호화판 메뉴란 뒷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.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. 아, 안 쓰지. 불경기로 국민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든 없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. 그러니까요. 누가 뭐라든 개의치 않는 그 자세. 나 그거 진짜 배우고 싶어. 그래서 오늘은 뭐 드실래요? 이게 송로버섯은 좀 물렸고. 그러면 캐비아나 푸아그라를 갖다 먹을까? 아유, 그것도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. 사실 나도 그래요. 안 먹어본 거 그런 거 좀 먹고 싶지 않습니까? 나는 그건 먹어보고 싶어. 그 삼각김밥. 아, 좋다. 그거 새롭네요. 이 삼각김밥에 어묵 하나랑 라면에다가 그 찬밥 말아 먹읍시다. 삼각 실제 삼각형이야 그거? 그건 봐야 알지. 그지. 내 삼각형을 예, 어떻게 만들어, 김밥을. 그 이름만 지은 걸 거야. 예. 좀 동글동글하겠지. 삼각지에서 떼어오나.